그런 짓을 해놓고도 이렇게 맑은 얼굴 하고 있어? 너는 환자야.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이젠 너도 잘 모를 거다. 미친 소리 늘어놓지 말고 돌아가. 어떻게 이런 집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니? 헛소리 집어치우고 돌아가라고! 너지? 너잖아! 박현지 너였어! 그런 짓을 해놓고 웃어? 그럼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안 웃어? 내가 봤을 땐 내가 아니라 당신이 환자야. 왜 항상 본인만 당했다고 생각하는지, 그런 생각이 들면 왜 날 찾아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. 왜 여길 왔는지 몰라? 요점을 얘기해! 우리 김치 빼돌린 거! 박현지 너잖아! 기사 매수해서 차 빼돌리고 그런 곳에다 날 내버려두고도 이렇게 웃고 있었어? 분풀이가 필요해서 여기 온 거라면 잘못 왔어. 기사를 찾아내든 네 입을 열든 우리 김치 이런 식으로 내쫓는 거 보고만 있진 않을 거야. 당신들 실수로 오픈 잘못해놓고 여기 와서 이런 말을 하더니 유아한 씨 당신도 참 뻔뻔해.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것 같아. 이런 짓을 꾸민 네가 알고 그 일에 당한 내가 알아. 그런데 여기서 끝날까? 소설 그만 쓰고 돌아가라고! 하늘 아래 비밀 같은 건 없어.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. 당신 주제에 뭘 밝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밝혀봐요 제발. 여기 찾아오는 것도 더는 참아주기 힘드네. 그렇네. 내 주제에 뭘 밝힐 수 있겠어. 결국은 네가 다 밝히게 될 거야. 네 그 더러운 욕심이 결국 널 잡아먹을 거라고. 저 사람 무슨 소리야?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? 기사 매수는 뭐고 김치를 빼돌린 건 또 뭐야? 그 얘기를 왜 당신한테 와서 해? 내가 묻고 싶은 얘기야. 원래부터 저렇게 남 탓하기를 좋아해? 경우도 없고 예의도 없는 저런 여자를 왜 상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. 들어가. 피곤해.